자, 핵융합을 하면 마지막 상태에서는 철로 바뀝니다. 그 철이라는 게 지구에도 철이 가장 많은 엘리먼트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왜 관계가 있느냐? 자, 따라서 방사선. 오늘 내가 바로 이 강의하기 전에, 바로 출발하기 전에 내가 10년째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 일요일 날 딱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가 딱 출발하기 전에 찾는 자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년 동안 내가 다 하다가 항상 공부하다 보면 꼭 알아야 될 지식이 딱 하나, 한두 개가 있어요.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이렇게 대충 다 해결됐기 때문에. 갑자기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구가 45억 년 동안 떳떳하게 외핵이 액체 상태로 유지되는 거는 지구 속이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지구 코어가 5000도까지 가요. 근데, 자, 지구가 왜 뜨뜻할까요? 왜 온천이 있고, 용암이 흘러나오고 왜 그럴까요? 뜨거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화성은 그래요? 화성이 마그마 올랐다는 소리 들었어요? 안 그래요? 달에 갑자기 마그마 푹 올라온 거 봤나요? 없어요. 30억 년 동안. 근데 왜 지구는 그렇고 화성은 안 되느냐? 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사이언스예요. 너무나 초등학생이 물을 수 있는 단순한 질문이에요. 누구나 궁금한 거예요. 왜 지구에는 마그마에서 화산이 지금도 있는데 왜 다른 데는 거의 없느냐? 지금 금성에도 거의 없어요. 화성에도 없어요. 몇억 년 동안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히 두 분 잡아. 지구가 뜨뜻해서 그런 거야. 누구나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뜨거우니까 내 돌이 녹아갖고 마그마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오케이 알았어. 그럼 지구는 왜 뜨거웠냐? 뜨겁다는 걸 명확한데. 그래서 사이언스인가 아닌 걸 가르쳐 줄게요. 뜨겁다까지 이야기하면 사이언스가 아니오. 그거는 따라서 그걸 뭐라 하냐면 common sense. 따라 상식. 그걸 상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뜨겁게 녹았지. 그럼 두 번째, 과학은 언제부터냐면 그러면 왜 지구는 유독 뜨거웠냐? 그때 따라서 유독 물어야 돼요. 왜 지구는 특별히 뜨거웠냐? 이게 사이언스예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네. 자, 이게 모든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사이언스하고 아닌 걸 이야기할게요. 지구가 뜨거워요. 그러면 뜨거운 열이 어디서 왔는가, 궁극 열이 어디서 왔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답을 과학적인 사람은 에너지 보존 법칙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사이언스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에너지 출발이 45억 년에 미행성 1km짜리가 1000km짜리가 합체됐잖아. 이때 충돌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그때 에너지가 자, 마그마 바다, 지구 전체를 녹였어요. 녹였다면 녹은 상태에서 무거운 철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녹지 않으면 그거 일어날 수 없어요.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45억 년 동안 지금 식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정확한 표현은, 아직도 덜 식어갖고 속에 눅눅하게 녹아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덩어리 큰 게 빨리 식겠어요? 적은 게 빨리 식겠어요? 적은 게 빨리 식지. 그럼 화성은 벌써, 자, 따랐어요. 32억 년 전. 제가 38억 년 전에 식어버렸어요. 생기고 한 10억 년도 안 돼서 식어버렸어요. 왜? 자, 몸집이 큰 사람은 여름에 돼도, 저 겨울 돼도 웬만하게 이불 안 덮고도 살 수도 있어요. 또 덩치 큰 사람들은. 공룡이 냉열이냐, 온열이냐, 이 논쟁에서 피해가는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요. 공룡 정도 10톤쯤 되는 거는 온열이면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둬도 온도가, 온열이나 냉열 제한 시스템 없어도 온도가 적당하게 올라가요. 저 몸집이 뚱뚱한 사람 땀 많이 나잖아요. 덥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덩어리 크면 뜨거워요. 그리고 지구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온도가 서서히. 그럼 사실 옛날에 지질학 강의할 때 내가 놀랐던 데이터가 뭐냐면요. 사방 1m 암석이 요 마그마가 식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 계산한 게 나와요. 사방 1km, 책상 테이블만, 아, 사방 1km는 아니고 사방 1km쯤인가 되는 그게 그 마그마가, 뜨거운 마그마가 1000도입니다. 1000도짜리가 그냥 만질 수 있는 한 10도로 바뀌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그런 데이터를 만나야 돼요. 근데 책에 그런 데이터 거의 없어. 안 보여줘. 내가 진짜 알고 싶은 데는 이런 거예요. 암석이 깎여 나가면 1년에 얼마나 깎여 나갈까? 이거 실험해 봐야 돼요. 실험 비용도 엄청 들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들 거예요. 유럽에서 딱 한 실험이 있어요. 그게 거의 먼지 쌓이는 속도 정도예요. 마이크로오더로 깎여 나가요. 가만히 빌어둬도. 근데 하여튼 결론. 1kg짜리 바위가 식는데 100만 년 오도합니다. 다 굳어지는데. 그 데이터를 하나 알기 때문에 그럼 지구만한 마그마가 식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자, 그 답은 뭐냐면 45억 년 돼도 다 안 식었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화석만한 덩어리가 식는데 얼마 걸리냐면 아마 1억 년쯤에 식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과학적 답이에요. 됐죠? 그러면 지구가 아직도 마그마가 있고 마그네틱 자장이 생겼던 거는 일단 덩어리가 크고 아직도 식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답이에요. 언제나 다 식을 거예요. 됐죠? 열이 나가니까는. 자, 근데 그러면 그거 하나로 갖고 이 정도 놓을 수 있느냐. 그럼 자, 또 한 가지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지구가 생성될 때 충돌했던 에너지는 그 열은 대부분 어디에 갇혀있냐면 외핵, 또 핵. 핵에 갇혀있어요. 멘틀에 안 올라가요. 요게 달라요. 그러면 우리 지구의 부피의 80%가 멘틀입니다. 멘틀이 가장 많아요. 예, 2900kg입니다. 그 지구의 멘틀에 열이 나야 돼요. 멘틀에 열이 나야만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판구조론이 일어나요.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움직여요. 그거는 저 안에 하고 별 관계 없어요. 간단히 멘트라고 한 게 있어요. 멘트이 뜨거워지려면 지구 초기의 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죠? 이야기 없어요. 뭐죠? 따라서 방사선. 바로 오늘 아침에 출발하면서 내가 빨리 위키페디아 들어가 찾기 시작했던 게 그 정보였어요.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방사선 에너지가 얼마쯤 되는가를 알고 싶어요. 방사선 에너지가 역할을 했다는 게 모든 책에 나오니까는. 근데 어느 책에도 구체적으로 방사선 에너지가, 방사선 분계 구체적으로, 따라서 우라늄, 토륨, 그 다음 칼륨입니다. 특히 우라늄 토륨이 엄청 양이 많습니다. 우주 지구 전체로 보면. 그래서 이 양이 나온다는 걸 대충 알아요. 어느 책에도 그 열량이 얼마인지 계산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마지막 강의 때는 이 수치를 제시해야 되겠다 해갖고 다다다닥 쳤어요. 근데 이런 정보는 교과서도 논문에도 빨리 없어요. 먼저 드리냐면 신문 기사로 나와요. 기사를 딱 봤더니 나왔어. 바로 일본 가미오카 중성 미자 측정하는 그 지하 갱도에서 나온 데이터 최근 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구 멘틀층에 있는 방사성 원소에서 나는 열량이 얼마냐면 따라서 20조 왔다. 처음으로 수치가 나온 거 봤어요. 그리고 그 연구팀이 발표한 뉴스에 뭐냐면 최근 나온 뉴스인데 그 열량이 지구 전체 내부에서 내는 열량의 50%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전체가 따라 20조 왔다. 네, 적어줄게요. 그러면 적어놔야 돼요. 자, 20조 와트예요. 20조 와트 어느 정도 열량이냐면요. 일본, 미국이 1년 쓰는 전기량의 6배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게 멘틀층이 있다므로, 주로 멘틀층이 있다므로 위에 지각이 대륙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사이언스는 뭐냐면, 그 다음 질문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왜 화성이나 저쪽에도 그게 있을 건데, 왜 지구에 그러면 질문. 지구는 왜 방사선 물질을 속에 갖고 있지?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사이언스예요, 이게 사이언스. 네. 자, 우리가 흔히 하죠. 지구의 질소가 몇 프로예요? 70%잖아요. 그럼 반드시 물어야 돼요. 산소의 기호는 내가 수도 없이 강의를 했잖아요. 산소는 다 알아요. 광합성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질소 70%를 묻는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가고 나서 그분 딱 한 사람 봤다니까. 평생을 철학을 해도 과학적 사고를 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과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두 번째 문제인데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딱 받고 아 이게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찾아내요. 그래서 나도 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도 질소가 대기 중에 70% 있는 거는 감성이 어버노버한 거야. 다른 데 그렇게 없어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도 그동안 설명을 못 했던 거야. 그래서 구글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 다 지드렸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지구과학계에서는 이 질소 70%의 기원을 합당하게 설명하는 과학적 컨센서스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놀랍잖아요. 과학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얘기 좀, 근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자, 지금, 과학적 질문인가요? 그럼 방사선 원소가 왜 지구에 많았는가? 이 문제예요. 있어요. 우라늄 토륨이 있어요. 그래, 지구 열량의 50%를 감당해요. 그래서 대륙이 이동한 거예요. 해양판이 이동해서 화산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목숨하고 관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 지구에 방사선 원소가 들어왔느냐? 네. 자, 따라서요. R 프로세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슈퍼노바를 공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옆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 자, 래피드 프로세스. 바로 이거예요.